최초로 한국 덴마크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9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이어서 9월 13일에는 제2차 한국 헝가리 국세청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이틀간 코펜하겐을 방문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메레이트 에이아고르 덴마크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복지세정의 실태와 방향, 전략, 시스템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 경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사흘 뒤인 9월 13일에는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바구이에이 페렌츠 헝가리 국세청장과 전자세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대지 국세청장은 9월 14일 알릭스 페리뇽 드트호와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올해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을 계기로 그간 주재관 부재로 어려움이 컸던 우리 기업의 세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